공장.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 열쇠. 다시 들으십시오. 열쇠. 열쇠. 꽃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가방을 포장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을 포장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귀걸이입니다. 2번 손수레입니다. 3번 목걸이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귀걸이입니다. 2번 손수레입니다. 3번 목걸이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운 것 같습니다. 2번, 추운 것 같습니다. 3번, 시원한 것 같습니다. 4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운 것 같습니다. 2번, 추운 것 같습니다. 3번, 시원한 것 같습니다. 4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야 합니까? 1번, 내과에 가야 합니다. 2번,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3번,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4번,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야 합니까? 1번, 내과에 가야 합니다. 2번,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3번,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4번,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1월 20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월요일입니다. 2번, 수요일입니다. 3번, 토요일입니다. 4번, 일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월 20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월요일입니다. 2번 수요일입니다. 3번 토요일입니다. 4번 일요일입니다. 무슨 운동을 잘해요? 저는 태권도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잘해요? 저는 태권도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보통 저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보통 저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2년 전부터 쇠를 자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쇠를 자를 때는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을 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2년 전부터 쇠를 자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쇠를 자를 때는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을 낍니다. 이 벤치를 민수 씨에게 갖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벤치를 민수 씨에게 갖다 주세요. 용접을 해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용접을 해봤어요? 벌써 7시네. 다들 퇴근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7시네. 다들 퇴근합시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언제부터 일하는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일하는지 알아요? 저녁에 몇 시에 집에 와요? 9시에 집에 도착해요. 그렇게 늦게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야 해요? 아니요. 퇴근 시간은 6시인데 저녁을 먹은 후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에 몇 시에 집에 와요? 9시에 집에 도착해요. 그렇게 늦게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야 해요? 아니요. 퇴근 시간은 6시인데 저녁을 먹은 후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모하메드 씨는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안산에 가려고 해요. 친구가 안산에서 일을 하거든요. 아리 씨는요? 저는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하메드 씨는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안산에 가려고 해요. 친구가 안산에서 일을 하거든요. 아리 씨는요? 저는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는 일을 합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는 일을 합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니까 잘 먹어야 해요.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오세요. 네, 내일부터는 아침을 꼭 먹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니까 잘 먹어야 해요.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오세요. 네, 내일부터는 아침을 꼭 먹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리엘 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질 않았어요.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모자라서 큰일이에요. 얼마나 필요해요? 15만 원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엘 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질 않았어요.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모자라서 큰일이에요. 얼마나 필요해요? 15만 원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우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하십니다. 남동생은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합니다.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멋있어서 학교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하십니다. 남동생은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합니다.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멋있어서 학교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왜 안전모를 안 쓰셨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에서 떨어질 물건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안경은 안 써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을 하다가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은 끼지 마십시오.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안전모를 안 쓰셨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에서 떨어질 물건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안경은 안 써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을 하다가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은 끼지 마십시오.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안전모를 안 쓰셨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에서 떨어질 물건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안경은 안 써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을 하다가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은 끼지 마십시오.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안전모를 안 쓰셨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에서 떨어질 물건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안경은 안 써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을 하다가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은 끼지 마십시오.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